자, 29번, 32번. 일단은 첫 번째 거기 기억에 주사 터널링 현미경 STM에는 끝에 끝이 뾰족한 금속 탐침과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 표면 간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주고 둘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된다. 탐침과 시료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때 탐침과 시료 표면의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원자 단위로 변한다는 건 얘들아 변화가 크다는 거니 적다는 거니? 변화가 아주 작아도 알았죠? 전류의 변화는 아주 심하다는 거야. 어? 그럼 우리는 그 전류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변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민감하게 달라지죠. 이 점을 이용하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STM을 소개한 겁니다. 주사 터널링 현미경을 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하지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에서는 현미경을 사용할 수 없고요. 됐죠? 이렇게 민감한 현미경은 무슨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중심 대상은 얘가 맞아요. 대상은 얘인데 우리가 얘를 가지고 측정을 하려면 뭐를 하려면?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상태가 필요하다? 자, 이걸 봐요. 진공 상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뭘 설명하겠다는 거니? 무슨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예요. 진공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해 되죠? 두 번째 문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미경을 대체로 진공통 안에서 설치되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체분자는 기체분자 밑줄 걸어놓으세요. 기체분자 밑줄. 기체분자 밑줄. 기체분자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변과 뭐한다? 충돌합니다. 됐죠? 주변과 충돌. 그럼 이때 일부 기체분자들은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붙어 표면과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합니다. 됐죠? 누가? 기체분자가. 따라서 용이한 관찰을 위해서 STM을 활용한 실험에는 관찰하려고 하는 시료의 기체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뭐 할 필요가 있다?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무슨 상태다? 진공 상태다. 이해 됐죠? 그러니까 이 기체분자는, 봐봐, 이렇게 보면 돼. 기체분자는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측정을 뭐 할 수 있다?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상태가 필요하다? 진공 상태가 필요하다. 됐지? 진공은 뭡니까? 그래서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가 진공입니다.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무슨 도가 높다? 그럼 이렇게 보면 돼.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기체 압력이 뭐 하면? 낮으면. 알았죠? 무슨 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진공도는 높아진다. 이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를 정확히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뭐라고 써놨죠? 진공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고 한 종류의 기체분자만 존재할 경우 기체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통 내부에, 됐죠? 기체의 압력은 단위 부피당 뭐의 수하고 비례한다? 얘는 기체 압력은 뭐하고 비례한다고 되어 있어요? 분자 수와 비례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았죠? 그럼 분자 수가 많으면 무슨 압력이 높은 거니? 얘들아, 분자 수가 많으면 무슨 압력이 높은 거니? 기체 압력이 높은 거야. 그럼 무슨 도는 떨어지니? 진공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다시 뭐라고? 분자 수가 많으면 기체 압력은 뭐하고? 높고, 높으면 진공도는 떨어지고, 분자 수가 적으면 기체 압력은 뭐하고? 낮아지고, 그러면 진공도가 뭐한 거다? 그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면. 이해된 거지? 이해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이 정도의 비교들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지문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이해는 좀 하고 있어야 돼, 관계 이해는. 근데 문제 풀 때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따라서 기체 분자들을 진공통에서 뽑아내거나 진공통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진공통 내부의 기체 압력을 뭐 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낮추면 무슨 도가 높아진다? 진공도가 높아진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죠? 여기서는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진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가면 현미경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대?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필요하다. 됐죠? 세 번째 문단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분자층 형성 시간.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이게 길어야 되니 짧아야 되니? 길어야지 측정이 가능하다. 이게 너무 짧으면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료를. 어? 그래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진공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는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 한 층의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해 됐지? 그 다음에 이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됐죠. 확률이 클수록 밑줄. 그 다음에 충돌 빈도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단 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어진다, 짧아진다? 짧아진다. 짧아진다. 맞죠? 그럼 얘가 짧아지는 건 뭐가 높을수록? 뭐가?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높을수록 또는 충돌 뭐가 높을 그죠?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얘는 짧아집니다. 얘가 짧아지면 진공도는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얘가 짧아지면 진공도는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낮은 겁니다. 왜냐면 이게 현미경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어? 그럼 진공도는 낮은 겁니다. 이것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이걸 다 정리하면 이렇게는 정리할 수 있다. 이해됐죠? 관계 이해됐죠? 관계 이해됐죠? 진공도 낮은 거 이해됐죠? 그래서 밑에 이 시간이 짧다. 또한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분자가 질량이 크거나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시간이 그럼 여기는 이게 길다는 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다는 건 일단은 분자의 뭐가? 질량이 뭐 해야 돼? 커야 되고, 알았죠? 기체 압력이 뭐 해야 돼? 낮아야 됩니다. 알았죠? 어? 그러면 이걸 합치면 결국 진공도가 뭐 한 거죠? 진공도가 뭐 한 거죠? 높은 겁니다. 이해 됐죠?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비례 관계죠. 이해 되죠? 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오케이? 이해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예를 든 거예요. 질소의 경우, 됐죠? 20도씨 760토르 대기압에서 단 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은 거니 길었던 거니? 짧은 거니 길었던 거니? 짧았던 거지.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0의 마이너스 9승 토르로 낮아지면 기체 압력이 낮아진 겁니다. 낮아지면 뭐가 길어진 거니? 단 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이 말은 진공도가 높아진 거니 떨어진 거니? 진공도가 높아진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10 마이너스 9승 토르 이하에 뭐가 요구된다? 초진공이 요구된다. 이래야지만 뭐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니? STM. 그죠. 현미경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된 거지? 현미경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어? 관계 이해 돼? 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실 문제 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해 수능시험에 이런 형태의 지문이 나올 거니까 너희들 연습을 해라. 가 바로 9월 모의 수능입니다. 이해 됐죠?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문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스포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다. 스포터 이온 펌프도 여러분들 무슨 상태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공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공이다. 그래서 스포트 이온 펌프는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진공통과 연결하여 사용한다. 이온 펌프는 연구 자석, 그 다음에 금속 재질의 속이 뚫린 원통 모양의 양극,
그 다음에 타이타늄으로 만든 판 형태 음극이 있다. 자석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면? 이건 과정을 설명한 질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정확하게 이제 구별해둬야 돼요. 일단 자석이 뭐 만들어? 자기장. 원통 모양의 양극축 방향으로 걸려있어요. 양극과 음극 간에는 2에서 7 고전압이 걸려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면서 어디로 가요?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입니다.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양극으로 가요. 근데 이때 이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서 기체 분자 그것의 구성 요소인 뭐로 또 쪼개버려요?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켜버립니다. 기체 분자를. 여기서 자기장은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증가시켜주어 전자와 기체 분자와의 충돌 빈도를 높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서 음극으로 당겨져 음극에 박히게 되고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게 첫 번째 펌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야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온 펌프는 뭐냐면 결국은 음극에서 전자를 방출해서 기체 분자 자체를 쪼개버리고 그 중에 하나를 결국 음극에다 달라붙게 만들고 음극에 달라붙는 것과 동시에 타이타늄에서 타이타늄이 나오면서 타이타늄이 기체 분자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 통 안에 뭐 없애는 거니? 기체 분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태를 높여주는 거니? 그지? 진공 상태를 높여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서 충돌 지점 주변에 들러붙고요. 이렇게 들러붙은 타이타늄은 높은 화학 반응 때문에 여러 기체 분자와 쉽게 반응하여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들을 뭐해? 흡착시켜버려요. 됐죠? 예!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죠. 됐죠? 이러면 무슨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다야. 이해 되죠? 이쯤은 이해 되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였다? 진공. 진공. 알았죠? 요것만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29번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으면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낮은 상태가 진공이다가 아니고 기체 압력이 낮은 상태가 진공이죠. 이해됐죠? 거기는 진공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기체 압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해됐죠? 2번에는 뭐죠? 이온 펌프는 초진공 상태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게 당연한 거고요. 이해됐죠? 당연한 겁니다. 2번이 답이에요. 단 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으면 관찰이 어렵죠. 됐죠? 짧으면 어려운 겁니다. 일정 온도와 부피의 진공통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는 기체 압력의 비례죠. 비례죠. 그죠? 분자 수하고 기체 압력은 비례입니다. 그 다음에 단 분자층 형성 시간은 시료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높으면 짧아지겠죠. 낮으면 길어지겠죠. 그죠? 무관한 건 잘못된 겁니다. 이해 됐습니까? 밑에 있는 거 30번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아라.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은 알았죠? 시료 전기 전도 여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됐죠? 전기전도가 안 되면 여러분 측정할 수 없어요. 시료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려면 진공통 안에 기체 압력을 낮춰서 무슨 도를 높여야 됩니까? 진공도를 높여야 됩니다. 알았죠? 답은 3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 야, 우리가 봐. 기체 분자 수가, 야, 봐봐. 기체 분자 수가 많으면 무슨 압력은 높은 거고? 얘들아, 기체 압력은 뭐한 거고? 그죠? 높은 거고. 이렇게 높아지면 무슨 도는 떨어지고? 그죠? 진공도는 떨어지고. 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 진공도가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뭐가? 단 분자층 형성 시간도 뭐하다고 봐야 돼요? 짧다고 봐야죠. 짧다고. 이해됐죠?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체 압력뿐만 아니라 뭐죠? 기체 분자가 시료에 들러붙을 확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기체 분자 간의 충돌 빈도, 이것도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질량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두 분자의 질량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됐죠? 그런 걸 좀 알면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래서 밑에 3번이 정확히 답입니다. 4번은 시료 표면의 관찰을 위해서는 시료 표면의 기체의 단분자층 형성이 필요하다. 단분자층 형성이 돼버리면 관찰은 어렵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양자역학 터널링 효과를 이용해서 탐침 시료 표면의 접촉은 잘못된 말이에요. 접촉하면 안 돼요. 가까워지는 거지 접촉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답은 3번입니다. 31번 문제는 니은의 음극이 하는 역할은 뭐죠? 니은이 누구였어? 니은이 누구였니? 자석입니다. 됐죠? 자석. 자석 옆에 있는 게 뭐죠? 그 그림에 보면? 니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음극이. 뭐로 돼 있느니? 음극은. 음극은 뭐로 돼 있다고 그랬어? 거기. 타이타늄으로 돼 있다고 돼 있잖아. 알았죠? 음극이 뭐로 돼 있다고? 그죠? 자석 옆에 있는 겁니다. 자석 옆에. 그럼 음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밑줄 거. 자기장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 거죠? 음극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자석이 만드는 겁니다. 자석이. 음극이 만드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든다고? 자석이 만드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지문에. 뭐라고 되니?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원통 모양 양극에 방향으로 걸려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내가 전에 비문학 지문에 그림 같은 거 나오면 그림하고 정확히 비교해서 빨리빨리 이해하는 게 더 좋다 그랬죠. 지문만 보지 말고. 오케이? 나머지는 다 음극이 하는 역할입니다.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이 누구죠? 타이타늄입니다. 타이타늄을 내보내는 게 음극입니다.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양이온을 전기력으로 끌어당기는 것도 음극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로 만들어진 양이온을 고정시키는 것도 음극이고요.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키는 것도 음극에서 방출된 뭐 때문이다? 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뒤에 보면 32번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틀린 건데 알았죠? 그 표를 보면 여러분들 봐봐. 규소라고 돼 있는데 이 표만 잘 보세요. 표만. A는 어떻게 돼 있죠? A는 일단 분자의 질량이 몇이죠? 28. 아까 분명히 근데 분자의 질량이 높으면 크면 알았죠? 무슨 도가 높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진공도는 높다고 돼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에 뭐라고 돼 있죠? 수라고 돼 있죠.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의 수입니다. 됐죠? N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순서를 한번 정해봅시다. B를 보면 B는 28이고 분자수는 2N이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C를 보면 28이고 뭐라고 되어 있죠? 7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진공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공도. D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D는 32지요. 32면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는 44면서 됐지? 여기가 N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공도가 제일 높은 게 어디니? 기체 분자 수는 적고 질량은 가장 큰 게 누구니? 2죠. 진공도가 제일 높은 건 얘입니다. 진공도가. 이해 되셨어요? 그 다음에 높은 게 누구니? 그죠?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진공도가. 그리고 얘의 진공도는 뭐라고 돼 있어? A의 진공도는 이미 제시가 돼 있어요. 알았죠? 10에 마이너스 9승이라고 제시가 돼 있습니다. 보기에. 이해 됐죠? 그럼 이거는 이미 초진공 상태고요. 알았죠? 이때가 되면 측정이 가능한 진공 상태입니다, 이거. 근데 얘가 가장, 얘보다는 더 높은 겁니다. 됐죠? 얘보다는 훨씬 더 진공도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게 누구니? 그죠? 얘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게 누구니? 그죠? 얘가 높은 거죠. 그 다음이 얘입니다. 순서를, 진공도 순서를 정하면. 이해 됐어요? 그럼 봐봐. 얘하고 진공도는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질량수하고.
비례죠. 예하고는 뭡니까? 반비례죠. 이 관계만 좀 알면 돼요.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거하고, 질량이라는 거하고 분자수하고는 다르죠. 됐죠? 얘가 크면 얘는 높아지고, 얘가 많아지면 얘는 낮아집니다. 됐죠? 그 관계만 파악하면 된다. 그래서 밑에 A의 내부에서 단 분자층 형성 시간이 대략 2500초일 것은 분명히 앞에 지문에 얘의 진공도가 뭐기 때문이, A의 진공도가 뭐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9승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죠? 이건 앞 지문에서 확인하면 돼요, 그냥. 됐죠? 앞 지문에 우리 뭐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죠? 거기 질소에 대해서 설명한 거 있죠?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B 내부의 기체 압력이, 이건 말이 안 되죠. 압력이 낮으면 무슨 도가 높아야 돼요? 진공도가 높아야 됩니다. 이해됐죠? B 내부의 기체 압력은,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10토르보다 낮겠군.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죠? 기체 압력이 낮다는 건 무슨 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누가 더 진공도가 높아요? 제가 높잖아요. 제가 높잖아. 그죠? 진공도로 다 생각, 진공도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이게. 기체 압력이 낮다는 건 그만큼 진공도가 높다는 거고. 알았죠? 어? 그럼 B가 A보다 진공도가 높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C는요? C 내부의 진공도는 B의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얘하고 얘 중에서 얘가 더 낮죠. 맞죠? 어? 얘하고 얘 중에서 얘가 더 낮죠. 이유는 뭐 때문이죠? 무슨 수가 많아서? 분자수가 많아서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된 거죠? 분자수가 많아서. 그 다음에 D 내부의 단 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길다는 건 D가 무슨 도가 높다는 거예요? A보다. 그렇죠. 그 뜻이에요. 얘하고 얘 중에서 얘가 진공도가 높다는 거예요. 어? 얘하고 얘 중에서 얘가 진공도가 높다. 진공도 가지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밑에 이 내부의 시료 표면에 밑줄 거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다는 건 분자 수가 많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됐죠? 어? 그럼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으면 당연히 진공도는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진공도. 됐죠? 이거 우리가 잘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의 내부의 시료 표면에, 이야 이, 얘 내부의 시료 표면에, 시료 표면에, 표면에 뭐가 충돌하는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충돌 빈도가, 빈도가 높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어? 얘가 높다는 건 무슨 도가 낮은 거예요? 진공도가 낮은 거예요. 알았죠? 근데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진공도가 누가 높아요? 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절대 높다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 낮다라고 해야죠. 어?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돼. 이 분자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해됐죠? 만약에 분자수가 많으면 기체 압력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뭐가? 진공도가 떨어진다 그랬죠?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충돌 빈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됐죠? 어? 그럼 분명히 D하고 E 중에서 얘가 충돌 빈도가 높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얘가 진공도가 높은데. 어? 야, 충돌 빈도는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얘가 뭐하다고 해야 돼? 낮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게 낮다. 이해되죠? 이해된 거죠? 어? 이 충돌 빈도하고 진공도의 관계만 알면 되잖아. 이해됐죠? 그럼 충돌 빈도가, 나봐, 선생님 봐. 충돌 빈도가 높다는 건 진공도가 뭐 한다는 거예요? 진공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알았죠? 얘가 낮다는 건 무슨 도가 높다는 거예요? 진공도가 높다는 거예요. 어?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진공도가 누가 더 높아요? 얘가 더 높습니다. 됐죠? 그럼 얘는 당연히 충돌 빈도가 뭐 해야 돼요? 낮아야죠. 그죠? 높은 게 아니고. 이해된 거죠? 그게 답이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된 거죠? 이해됐습니다.